여름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화 신과 함께 나온 저승세계를 주제로 한 전시부터 무한 연꽃 축제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 전시와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승에 온 망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을 당하고 심판받은 자는 도산 지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영화로 제작된 웹툰 신과 함께 영감을 준 오성 대원사의 시황도입니다. 그림을 보는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와서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 정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염라대왕의 모습부터 보물 1800호 지장보살도까지 저승을 묘사한 70여 점의 작품이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개봉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후 세계를 미리 체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각오를 할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연못에 소담스럽게 피어난 분홍빛 연꽃들이 하늘 안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2회 무한 연꽃 축제는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로 4일간 개최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선 화려한 레이저 쇼를 선보이는 물빛 축제가 여수 엑스포에선 워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